똥통에 빠진 의사. 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한 의사가 시골 마을에 문진을 가게 되었는데 날이 어둑어둑할 때라 앞서가던 할머니께서 내 뒤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이 깜깜한 상황에서 한참을 논두렁길로 따라가던 의사는 가만 보니 할머니가 길을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빠른데 왜 저리 갈까? 라는 생각에 따라오라는 할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길을 가로질러 가다가 의사는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앞불싹 고약한 냄새와 함께 몸이 점점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걸음으로 쓰려고 모으는 똥통이었습니다. 이 의사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빠졌다는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낑낑대고 애를 써도 몸은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 살려!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와 간신히 똥통에서 건져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약한 냄새는 물론이고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의사는 창피해졌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 했습니까? 나만 잘 따라오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는 할머니의 잔소리를 들은 의사는 그 일로 인해서 겸손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 예화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답답하게만 느껴지고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간다는 생각에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밀고 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보다는 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결정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